아유 우리 문동지님 윤동지님 아유 동지 반갑네 동지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저는 푹 쉬었습니다 아유, 얼굴 좋아 보이시네 네. 형도 얼굴 좋아 보이시고 네 좋다 뭐 이제 한 달 정도 된 거죠 저희 그죠 네. 거의 딱 한 달 됐어요 우리가 정말 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경험하기 힘든 걸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동을 함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전해드려보죠 아 설렌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보시죠 한번 다 같이 보시죠 한번 하나 둘 셋 보시죠 아 달 밝다 아. 달까지 입었어 진짜 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진짜 저 때가 한 4시 반 5시쯤 됐죠 저 지금 보니까 더 어두운 것 같아 저렇게 어두웠었나? 아 원정대 이제 발대식 그렇죠 발대식 선서 우리 세계자연유산 숨길 원정대 32명의 대원은 세계유산축전 기억의 날에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된 5박 6일간의 숨길 원정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그래서 다들 얼굴에 이 기대감이 느껴지는 설레임 있지 않아요? 네. 그 경쟁률을 뚫고 네. 난 여기에 왔다 일반인들이 가지 못하는 그 경험을 그렇죠. 한다 나도 막 설레는 거 봐. 저 때까지는 아주 그냥. 아니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를 우연히 제주에 왔다가 들었는데 오랜만에 막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 이건 무조건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약간 숙원 사업처럼 준비를 해서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데 나올 사람도 아니고 저 영화 만드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과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는 지금 안 오면 평생 제가 올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오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자연유산을 5박 6일 동안 이렇게 그 길을 걸어본다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한 어떤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인 데가 아니라 제주가 정말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받을 만한 곳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기쁜 마음으로 네, 한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진짜 차원이 다른 산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와 이 거대한 고무로는 오름이라는 화산에서 네. 흘러내린 용암들이 지나 내려간 자국이죠. 크고 작은 암석이 요철처럼 쫙 깔려 있고, 그다음에 크고 작은 나무와 풀 같은 굴이 막 엉클어져서 이러한 그 숲이 어수선하게 우거진 이러한 지형을 곶자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게 지구에서 보존되어야 할 어떤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소중한 거다라는 거를 직접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사람들이 그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놀랐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야, 저 계곡 기억난다. 네. 저 이거 시계로 하루에 운동해야 될 그 뭐 걸음걸이 계단량 이거 있거든요. 한 5분 전에 달성했어요, 목표. 여기서부터가 빨간색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내비게이션도 보면 빨간색인지 보통 지옥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고난의 시작이었지. 그치. 와. 힘들어요. 이 계단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기가 숨길 원정대 첫 코스였잖아요. 그죠. 한라산 탐방 코스였죠. 네. 우리가 이제 관음사 코스로 올라가서 백록당 보고 그리고 선판화 탐방로로 내려왔던 그런 코스였죠. 와 멋있다. 구름 위에 우리가. 이야. 저 올해는 이게 두 번째인데. 네. 이 사실 한라산이 이렇게 맑은 날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네, 올라간 날도 그렇고. 와 오늘 완전 선택받은 날이네 진짜. 그 가을의 정취가 좀 제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아주 운이 좋은 것 같고 숨길 원정대 출발부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바다였어요. 180만 년 전 말에 바다였어요. 바다인데 그렇게 막 융기되고 이렇게 막 올라왔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산체 형성을 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막 한라산이라는 어떤 중심체가 막 올라서요.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순상 방패 순자예요. 순상 화산체를 이렇게 막 이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화산이 여기저기 막 터져요. 네, 그래서 한라산은 이게 단순히 지질학적 가치만 높은 곳이 아니라 이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한라산이 제주도고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다. 이 단풍이 이렇게 딱 져 있는 모습 자체가 저처럼 경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숨길 원정대가 한라산부터 찾은 거네요. 그렇죠. 한라산이 거의 이 제주니까. 네, 자연유산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왔어요. 이제 오셨네요. 네네. 어땠어요? 얼마나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힘들긴 했지만 저 네네. 한라산 처음이에요. 저는 이날이 의미 있던 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백록담을 본 날이 이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보고 두 번째였는데 물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물이 왜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가뭄이에요, 뭐요? 가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저기 그 백록담 서쪽 면이 많이 좀 높이가 낮잖아요, 능선이. 네네. 네. 저기가 많이 좀 침식포화가 돼갖고 그리고 그 밑에 절벽에도 좀 이렇게 그 저기 뭐야 틈이 많아서. 물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하루를 못 넘어요. 아 근데 이게 어쨌든 분화구가 주는 이 거대한 느낌이 확실히 뭐가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하다. 너무 이쁘다. 네, 물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해냈다는 성취감은 엄청나던데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뿌듯한 표정 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에 지금 오르신 겁니다. 혹시 선생님들 한라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별을 잡는 산.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잡아당길 만큼 높다는 산입니다. 그런 뜻을 가진 한라산은요 한 번에 이렇게 분출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복잡한 화산 가운데서 한라산 해발 1000m 이상은요 약 19만 년 전에서 2만 년까지 순차적으로 반복적으로 17년 동안 화산 활동에 이루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백록담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한라산은요 신선들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신선들은 하얀 백록을 타고 다녔는데 그 백록이 요 백록담 안에 있는 분화구에 물을 마셨다고 해서 이름이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죠? 그렇죠. 1950m죠. 자, 그러면 이 한라산의 높이를 누가 제일 먼저 쟀을까요? 저도 당연히 이제 그 한라산은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뭐 진짜 한국 사람 혹은 이 제주분이 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독일의 기자이면서 지리학자였던 이 지그프라이드 겐테라는 사람이 이 한라산의 높이를 최초로 재고 그리고 이 제주도와 한라산의 존재를 유럽 사회에 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겐테 박사가 이런 문장으로 본인이 느꼈던 이 제주와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봤는데요. 제가 좀 짧게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라산에 올랐을 때 마치 왕이 된 기분이었다. 이렇게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한라산처럼 웅장한 산에 솟아있고 그 산 정상에서 내려다봤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런 아름다운 풍광, 이런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이 과연 지구상에 몇 군데나 남았겠는가라고 감탄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주의 시작이잖아요, 한라산은.
오늘 시작되는 이 숨길에 가장 중요한 한라산을 또 건강하고 즐겁게 다 같이 무사히 갔다 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저는 배우로서 오늘의 시간이 여러모로 아주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검은 오름인 거죠? 그죠. 저희가 여기서 수경했었잖아요. 검은 오름 입구에 있는 세계 자연유산센터에서. 네, 검은 오름의 기운을 받으면서 수경했던 사람들은 아마 우리 숨길 원정대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오. 와, 아니 괜찮으셨어요? 다? 괜찮으세요? 솔직히 센 척 하지 마시고. 제 지금 못 안고 있잖아요. 못 일어날까 봐. 그 저기 윤영빈 감독님은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이렇게 붕 떴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떨어졌는데 무릎을 굽힐 수. 이때 제가 무릎을 다치지 않았어도 많은 경험을 같이 했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정 찍고 오겠습니다. 오늘 푹 쉬고 내일 가자고요. 무조건 잘 낫게 하세요. 오늘 최대 쉬어서 무조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세요. 일단 네. 캠프에서 네. 볼게요. 가시죠. 네. 야, 전날 한라산을 다녀왔는데 다들 쌩쌩한 거 보세요. 네, 그냥 다들 설렌 거죠, 기분이. 저희는 이제 정상 코스와 문화구 코스까지만 이렇게 가실 거고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는 명칭으로 부산에 등재가 됐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두 곳을 오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계속 어제 한라산 갈 때도 그렇고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이렇게 가시던데 원래 아시던 사이세요? 저희 같이 일하는 사이입니다. 아~ 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를 와서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포인트를 뽑아서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세계 자연유산에 참가를 해서 좀 네, 프로그래머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같이 확산 같이 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그 활동들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만을 알고 계신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세계 자연유산 이 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이 세계 자연유산을 보존할 사람들은 결국 그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렇게 고무로름을 해설하시는 분들도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해설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가치 확산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사회 전반에서 이런 그 자연유산과 결합된 이런 활동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잘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다음에 이걸 연결하려면 어떻게 이걸 보존해야 되고 가꿔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걸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제주도의 오름이 몇 개이다라고 아마 공부하고 오신 분 계실 텐데. 보통은 저희도 그 이야기를 할 때 약 360여 개 정도 됩니다라고 하는데요. 약이 안 들어가면 정확하게는 368개로 도에서 그 개체수를 정의하는데요. 그 얘기를 할 때는 368개는 도에서 정한 얘기입니다라고 하고, 약 360여 개, 약 70여 개 정도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결국 이 제주라는 넓은 지형을 만들 1등 공신들은 사실 이 368개의 오름들인 거죠. 네, 이 오름들이 이제 소규모 분출을 해서 이 제주라는 넓은 어떤 그 판을 만든 거고, 사실 이 한라산은 이 제주에 있는 작은 오름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장 최근에 분출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규모가 크니까 되게 랜드마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주는 정말 오름의 섭니다. 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오름이 이 지질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고, 또 이 오름을 중심으로 마을 부락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의 어떤 뭐 삶이나 문화,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이 오름을 정말 제외하고서는 이 제주 세계 자연유산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검은 오름은 용암 동굴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탐방 코스 자체가 바로 이곳에서 분출된 불의 숨길을 따라간 겁니다. 바로 밑에 고개 숙여서 보시면, 그래서 이
바닥을 전부 일으켜서 분화구라고 그렇게 합니다. 분화구는 용암이 분출했던 곳이고요. 바로 이러한 지형이 검은 울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할 때 만들어진 그 화산 지형. 즉 말하자면 이게 8000년 전에 화산 활동이 되는데요. 8000년 전에 화산 활동이 끝나고 나서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요. 또 여기서 흘러내린 용암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8개 동굴이 여기서 흘러내려서 만들었습니다. 만장굴을 비롯해가지고 용천굴 등 방치물 등 이런 것들인데 바로 이러한 그 동굴의 발원지로서의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날 때 여기를 유산지구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앞으로 4일 일정들이 더 남았는데 그 일정들을 그 돌아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느낌들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어제 한라산도 마찬가지고 뭐 곶자월도 마찬가지고 보시겠지만 우리는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감동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주에 있는 자연유산은 그냥 보통의 자연유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모진 풍화 과정과 난개발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그 기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그 주변에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지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거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저는 이게 명확한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한라산이 이제 융기해서 만들어진 섬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많은 오름 중에 검은 오름에서 분출하는 화산들이 이 수많은 동굴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히 경이롭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지붕이 없는 부분은 예, 분출구 있죠. 우리 검은 오름의 그 분화구와 가깝다 보니 용암이 분출할 때마다 일정한 그 양이 아니고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적게 나오고 그리고 천정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지붕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화산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쿵쿵 울리는 지진, 화산지진이라고 저희는 땅 울림으로 인해가지고 금이가구 깨져서 이렇게 내려앉아 버린 곳이고요. 약 24km까지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그 숲 우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바로 그 길을 용암길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하 세계 속으로 지금. 진짜 제 웃음밖에 안 나고 네. 진짜 대단하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와. 야 이거 진짜 그 제주에 있는 돌담 거대한 돌담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안에 조그마한 돌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용암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여기 딱 들어오면은 그냥 뭐 협곡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정상에서 봤던 이 거대한 검은 오름이라는 화산에서 네. 흘러내린 용암들이 지나 내려간 자국이죠. 야,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그 숨길 원정대 네. 앞으로 이제 검은 오름 용암 동굴길을 따라가면서 큰 동굴들을 볼 텐데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시작이네 진짜. 그렇죠. 숨길의 시작이에요. 네, 발원지점이가. 아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네. 원래는 동굴이었을. 동굴이었던 동굴이었죠. 건가요? 동굴이었죠. 네, 동굴이었는데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지금 협곡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협곡이 되고. 야, 여기 안 내려와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와, 너무 신비롭다, 진짜. 곶자월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숲인데요. 제주 사람들의 생명의 숲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많이 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 화면 보시죠. 네, 이러한 그 숲이 어수선하게 우거진 이러한 지형을 곶자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곶자월은 제주의 허파라고도 알려지고 있지만요. 이 곶자월에서 생성된 이런 모든 것들은 지구상에 살아있는 우리가 다니는 우리 사람 내지는 벌레들, 새들, 동물들 등이 모두 이용하는 이러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땅속의 온도와 지상의 온도 차이가 생겨서 겨울에 오면 따뜻한 바람 막혀 나오는 안내판 설명할 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것처럼 그러한 그 지형이 이루어지다니 보온보습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식생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북방계와 남방계 신비를 같이 공생해서 사는 장소로. 이렇게 돌 위에 다양한 식생이 같이 있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신기하죠. 저도 실제로 안 봤으면 못 믿었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가 왜 신기한 곳이냐면 이 곶자월 일대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홍수 피해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니까. 맞아요.
어, 맞았습니다. 이게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 돌틈 사이로 다 투수가 되니까 어,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 자, 그러면 이 돌틈으로 빠져 어, 스며든 빗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또? 바다? 그렇죠. 일단 여기가 그 경사가 있으니까 일부는 바다로 유실이 되죠. 자, 하지만 상당수의 빗물이 어, 18년에서 20년 정도 계속 지하로 투수를 해서 네. 어, 제주도 밑에 지하수 방에 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꽂아서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맞습니다. 어, 진짜.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어, 이 고자왈의 가치가 뭐 환경적인 거, 뭐 식생적인 거 너무나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어, 정말 우리 인간의 삶과 어, 연관 지어 볼 때는 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제주 지하수를 함양하는 함양 필터. 스펀지 역할을 하는 수비예요. 드디어 억새가 나왔네요. 야, 이거 억새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불의 숨길 두 번째 코스인 용암의 길 가는 거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검은 울음에서 분출된 용암을 따라 걷기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용암길 시작점이 바로 여기고요. 분하고 들어갔을 때 이 길이 용암길 흘간 길입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길과 연장선상에 있는 길인데요. 오른쪽 옆으로 보면 계속 그 돌무더기들이 있고 하천처럼 협곡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돌이랑 나무들이 막 뒤엉켜 있는 곳이 곶자왈인 거죠? 네, 돌과 흙과 나무와 식물들이 엉켜 있는 그 사이에 용암 문적도 보이고 완전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숯을 이렇게 걷던 이런 게 숙가마 장소이고요. 이런 숯을 걷었기 때문에 이 나무 큰 나무들 보면은 가지가 여러 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한번 잘랐기 때문에 그 뿌리 쪽에서 밑둥에서 맹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러 개로 올라오죠. 그래서 두 개씩, 세 개씩 막 올라오는데 이걸 보면 아, 이게 한번 잘렸던 나무구나.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차림으로 계산하겠다는데 여기가 숯가마 장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차림으로 이렇게 간주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그러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어, 이 곶자왈의 어떤 모습이야말로 이 제주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바로 뒤를 보시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싱싱해 보이는 이런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죠. 근데 나무 아래를 보시면은 뿌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아, 뿌리가 나와. 이 뿌리구나. 뿌리입니다. 아, 그러네. 뿌리들이 지금 다 밖으로 돌출돼 있어요. 아마 앞으로 지나가시는 모든 길에 이런 형태를 많이 보실 텐데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곶자왈을 말씀을 드릴 때 어, 여기는 기본적으로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흙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자, 나무가 분명 이제 그 뿌리를 내렸겠죠. 근데 이제 이 줄기가 점점 두꺼워질수록 뿌리가 두꺼워져야 되고 어, 그러려면은 어쨌든 뭔가 단단하게 지탱할 게 있어야지만 이 무거운 몸집을 지탱을 할 텐데 아무리 수직으로 뻗어봤자 흙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옆으로 뿌리를 뻗기 시작해요. 근데 옆으로 뻗어봤자 흙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곶자왈에 있는 나무들은 어, 잘 보면은 이 뿌리가 안 넘어지기 위해서 이 곶자왈 주변에 있는 이런 그 뭐 여기는 땅속에 있겠죠. 이런 돌멩이들을 뿌리가 감싸안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치 이 돌들도 어, 안 굴러떨어지기 위해서 이 나무 뿌리를 감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어, 정말 이 제주라는 곳이 혹독한 자연환경 때문에 어, 옛부터 지금까지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으면은 이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제주 사람들의 해민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 이런 나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돌은 낭의지, 낭은 도르지. 돌은 나무의 의지에 살고 나무는 돌의 의지에 산다. 야, 이게 사람 인자 같은 느낌이구나. 서로. 자, 그리고 조금 더 특징을 설명하면은 지금 나무 뿌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무 뿌리는 어, 단면이 원형이죠. 근데 얘는 딱 잘랐을 때 원형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산발이처럼. 그렇죠. 산발이처럼도 그렇고 이 단면을 딱 절단한다고 치면은 이 뿌리의 단면이 약간 길다랄 거예요. 네. 자, 그 이유도 뭐냐면 어, 얘네가 어쨌든 살려면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밑에 돌들만 잔뜩하니까 이 돌틈 사이로 나무 뿌리를 집어넣어서 이 돌틈에 있는 물과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 사람의 근육처럼 네, 이 뿌리가 널따랗게 됐다고 해서 판근이라고 불러요. 판근. 네. 뿌리를 뻗으면 물이 네. 어딘가 있긴 한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식물학자들이 네. 그거를 되게 잘 몰라 했어요. 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어딜 봐도 제주는 물이 표면이 없으니까. 자, 근데 가만히 이제 좀 깊숙이 들여다 보니까 일대뜬 그 비가 흐르내리면은 그 빗물이 지하로 다 투수가 되기는 하지만 제주에 있는 돌들은 기본적으로 용암이 식어서 굳어질 때 빠지는 가스 때문에 구멍이 많이 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돌 틈틈 사이에 이런 미세한 수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끌어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하게 상징할 수 있었던 거죠. 이야, 대단하다 진짜. 진짜 자연의 신비네. 아, 저는 저 때가 가장 설레더라고요. 탐험복 입고 헤드랜턴 차고 미궁의 동굴 딱 들어가는데 진짜 마치 탐험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미궁기 구리면 진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들어가는 길이 험하고 또 동굴의 보존의 필요성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뱅디굴뿐만 아니라 김영굴, 용천동굴, 당초물 동굴들이 비공개의 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가운데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이 사람의 코처럼 보이는 이곳과 양쪽 구멍은 마치 그 해골의 양 눈처럼 보이고요. 밑에 이 골짜기처럼 보이는 것은 사람 이름의 입처럼 생긴 이곳에서 길게 내뿜은 이 혓바닥 보이시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만들어낸 이 동굴의 자연미, 이 동굴의 그 깊은 묘미를 이 맹디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문으로면서 이제 그 흘러내린 용암길을 따라서 지금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이쯤이 초입인데 대부분의 이제 용암들은 그 만장굴이 있는 쪽으로 많은 양이 흘러갔는데 약간 방향이 이쪽으로 꺾인 흐름이 있어요. 용암 지류가. 그래서 만든 동굴이 뱅디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자 터널로 큰 동굴이 만들어지려면 이 용암의 성분이 토마토 주스처럼 묽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이 용암이 좀 빠르게 흐르겠죠. 네, 빠르게 흐르고 이제 흐르는 양만큼 동굴의 크기도 이제 다 크게 될 텐데 지금 이 뱅디굴 같은 동굴은 약간 용암의 성분이 약간 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꿀 같은 용암이 천천히 흐르면서 대신에 어쨌든 뭐 양은 많으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를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거죠. 자, 천정에 뾰족뾰족 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용암 종류가 되겠고요. 이 종류는 동굴 안에 흐르던 용암의 열에 의해 가지고 천정 부분이 녹아서 고드름처럼 흘러내리려고 준비하다가 미처 흘러내리지 못하고 굳어버린 것이고요. 벽 쪽으로 보시면 종류가 녹아서 밑에까지 흘러내리려고 한 줄로 이렇게 쭉쭉 흘러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방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용암 유석에 해당되는 겁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야, 이거 모든 코스가 끝나고 나면 환호를 지르게 하네. 연역은 어땠어요? 신비로운데 진짜 힘드네요. 힘드셨어요? 네, 근데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야, 이런 경우를 어디서 해요? 멋있네, 진짜. 네, 너무 신비로운 곳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도 컸고 그런 체험은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짜릿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천장에 달려있는 종유석이라거나 뭐 거기에 살고 있는 박쥐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여기는 덕천리 수경지 같은데요? 네, 3일차였잖아요. 전 저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요? 몸 상태 아주 좋죠. 아주 잠도 못 자고 다리 알 다 베기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얼굴을 막 퉁퉁 붓고 손발이 막 힘들어요. 근데 기분은 점점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그래서 좀 많이 괜찮아졌네. 근데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보이게 까고 걸을 거예요? 그럼요.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제가 좀 아프구나 하고 관심도 좀 갖고. 근데 진짜 붓기는 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제가 뭐 여자 주인공이었으면 오늘은 또 남자 주인공이라 그랬잖아요, 코스가. 또 조금 힘들더라도 같이 한번 가보시는 걸로 경험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합류.
여기서부터는 동굴의 길인 거죠? 네, 용암동굴의 겉과 속을 잇따라 만나게 되는 코스입니다. 근데 용암교도 신기했지만 주변에 나무들이 진짜 신비롭더라고요. 그 근처에 유독 큰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한 번에 흐르면 이렇게 지층이 형성이 돼요. 이건 좀 쌓인 거 아닌가?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죠? 네. 한 번에 안 흐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네. 그 비가 오면은 그 기상대 그 눈금 보고서 강수량 많은 것처럼 이것도 용암의 수위가 이제 다 다른 거예요. 네, 수십 차례 뭐 수백 차례 흘러서. 그러니까 저기 줄 하나하나가 한번 왔을 때 그 한번 네. 흐른 자국들인 네, 거잖아요. 그 나무의 나이테 같은. 네. 네, 동굴의 나이테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동굴은 아니잖아요. 그때 동굴은 아니고 그냥 딱 봐도 뭔가 다리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용암교라고 부르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사실 결국 이 모든 그 동굴길은 고문으로면서 나온 용암이 흘러서 쫙 지금 도로를 만든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은 다 동굴마다 이름이 달라요. 길은 하나인데. 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하냐면 동굴이 쫙 흘러가는 터널은 똑같죠. 근데 갑자기 여기처럼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동굴로 이름을 명명을 해요. 제주를 제가 자주 오는데 네. 여기는 지금 처음 들어오는 길이라 가지고 너무 경이롭고 네. 환상적이고 제가 네. 한 억만 년 전에 네. 와 있는 느낌 그런 느낌 감사하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표현이 기가 막히시네요. 억만 년 전에. 아니 미술도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용암이 이미 다 식은 후에 이 이제 안정화된 모습을 보고 있지만 뭔가 그 생명력을 표현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미술이 주는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예전에는 그냥 숲을 보면 아프구나 이 정도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제주의 숲을 보면 아 여기 용암이 어떻게 흘렀을까? 동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 동굴 근처에는 동식물이 뭐가 살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더라고요. 이래서 신이 사는 길이라 그러나 봐요. 그 선생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보면 아까 이제 그 이렇게 동굴이 함몰된 지형 주변에 이렇게 상록수림들이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 그 함몰 지형에 그 협곡 쪽에는 난데륨성 그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따뜻한 바람이 또 이렇게 나오니까는 따뜻한 곳에 사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 적응하는 이런 식물들 위주로 살다 보니 이렇게 그 상록성 그 나무라든지 또 다양성 그 종류가 다양해져 이제 이런 게 그 고자월증에 나타나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그 협곡에 나타나는 이런 특성이 아닐까. 이야, 이 예술이네. 참 좋다. 와, 진짜 이건 최고의 예술 작품이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감의 꽃들이 있어서, 뭐야, 와, 이렇게 놀랬거든요. 좀 당황하고. 근데 보니까 다 좋아하네요. 그리고 이걸 읽어보니까 잘못 배치된 화분들. 작가는 제주에 처음 정착한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연유산 구역에 가장 필요치 않고 어울리지 않은 인공적인 것의 대표적 상징적인 화분을 설치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울리지 않는다지만 저는 이 마저도 좀 아름답게 느껴서 인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연유산도 유산도 결국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있어야지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느끼는 거니까. 늘 제주에 오면은 또 자연유산이 있다고 하니까 네. 야 거기 어디 한번 가보자 네. 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 한 번은 이제 그 제주 해안가를 네.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산책을 하다가 발밑을 딱 봤더니만 네. 내 발밑에도 이 용암에 흘렀던 빌레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뭔가 자연유산이라고 해서 거대하고 위대한 것만 찾아 나서는데 네. 결국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자연유산이더라고요. 아, 햇살 보세요. 저때 날씨도 예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허락해 주신 거죠. 신이 사는 길을 제대로 걷고 와라. 점점 동굴이 이게 커지고 깊어지네요. 그렇죠. 네.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장굴의 그 동굴 길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걷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우리가 동굴 길을 한번 걸어보죠. 지금 걷는 데가 다 동굴 위를 걸어가고 그렇죠. 있는 거죠. 가시죠. 자, 가시죠. 이거 모르고 걸으면 평생 알고 있어, 이거를. 아, 모르지. 그냥 걷는 거지.
보통 제주도에 굴이 발견되면 한라산 쪽부터 숫자를 붙이는데 만장굴만 유일하게 바닷가 쪽부터 이름을 붙인다면서요? 네, 부종효 선생님이 발견한 순서 그대로 1입구, 2입구, 3입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부종효 선생님 하면 제주도의 일요일한 분이다라는 거 아마 기사라든지 영상으로도 아마 많이 나왔고 해서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당시에 제자로 이렇게 그 있던 학생들을 한 30여 명 같이 해가지고 진짜 그 열악한 조건 뭐 이렇게 그 장비라든지 인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 여기 보면 아마 집신 신고 뭐 이렇게 탐험했다라는 것도 다 자료가 나옵니다. 이 집신하면 그 우리가 그 동굴 바닷길을 걸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위대한 발견을 했던 탐험가 과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뭐 기억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지식으로 무장한 지식인 집단이었어요. 뭐 박물관 관장님 탐험대, 뭐 교수님 탐험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와 귀족의 막대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범선도 만들어서 대항해 시대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의 이런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 동굴을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집신 신고 횃불 들고 들어가서 밝혀낸 경우는 인류 역사상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흥분해서 드린 얘기가 아니라 유네스코가 이 자연유산 심사를 할 때 이런 자연유산에 얽혀있는 인문학적인 이야기까지도 다 이렇게 다 검증을 한다는 거죠. 전에 제주도 관광하러 갔을 때 만장굴 간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길만 따라 걸었던 것 같아요. 이 만장굴은 공개 구간이랑 비공개 구간이라 많이 다른가요? 아, 맞아요. 이때 다리가 아파서 같이 못 가셨죠. 일단 보십시오. 여기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 꼬마 탐험단이랑 부종효 선생님이 오셔서 이걸 발견하고 거리를 쟀다는 그 자체가 들어와 보니까 더 놀라워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와, 그거 진짜 이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요. 와. 비공개 구간이 공개 구간에 비해서 많이 긴 편인가요? 만장굴의 길이가 전체 7.4km인데요. 공개된 구간은 1km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비공개 구간인 거죠. 전 세계에 많은 용암 동굴이 분포하지만 만장굴만큼 내부 형태와 지형이 잘 보존된 곳은 아주 드물어요. 용암 종류, 용암 석순, 용암 표석, 용암 유선, 용암 선반 등 용암 동굴의 생성물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되게 경이롭고요. 네. 진짜 이런 아름다운 보물이 우리나라에 딱 있다는 게 너무 좀 값진 것 같습니다. 와. 사실 만장굴이 이제 길이적인 측면에서는 7.4km로 지구상에서 아홉 번째로 길이가 있는 용암 동굴이에요. 근데 딱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규모가 네, 압도적이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화산 용암 동굴 분포를 보더라도 정말 이 만장굴이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 규모적인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적인 측면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세계 화산학의 정말 보물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진짜 오래 걸으셨나 봐요. 아까 설명 들으셨잖아요. 진짜 길다니까요. 떨어져 현장에서. 최근에 떨어져 손대면 안 되죠. 그렇죠. 와, 최근에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자연유산 얼마나 엄격하게 보호를 받고 있냐면 네. 이 떨어지면 우리 가서 한번 만져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돌도 한번 옮겨볼 수 있고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떨어진 조각들도 결국 어떤 자연의 현상에서 떨어진 거니까 이게 떨어졌을 때 이 돌 파편들이 어떤 분포로 이루어졌고 네. 이런 것까지도 중요한 다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냥 원형 그대로 놔두는 게 맞는 거죠. 아, 벌써 마지막 구간이네요. 돌과 새 생명의 길. 여기는 바닷가 동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바다와 모래가 많은 영향을 미친 구간이죠. 이 굴은 어떤 굴인가요? 어쨌든 여기도 이제 그 거무는 용암 동굴에 거의 뭐 하류에 다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래는 만장굴이랑 다 이어졌을 수 있을 굴인데 여기도 이제 그 천장이 함몰되면서 김령굴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게 된 거죠. 네. 김령굴 들어가는 데 있는 저 하얀 것들이 다 모래인 거죠? 네, 근처 바닷가에서 날아온 모래들입니다. 역시 예술이더라고요. 만장굴이랑 느낌이 전혀 달라서 설명을 듣고 들어갔는데도 만장굴이랑 같은 굴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 이거는 약간 용의 이게 목 같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가 그 김명사굴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네. 마치 우리가 걸어 들어올 때 이렇게 뱀이 휘젓듯이 네, 이렇게 코너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형상이 마치 여기 뱀이 살았던 네. 네, 그런 구리 같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긴 하죠. 근데 저기는 좁은데 여기는 또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 네, 그만큼 저기 터널이 좁긴 하지만 엄청난 양의 또 용암들이 많이 흘러나왔다는 걸 좀 네. 유추해 볼 수 있죠. 야, 저는 저 바다를 보면서 걷는 저 길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길도 그냥 길이 아니라 동굴 위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예! 야, 저 모습 보니까 또 울컥하네요. 아, 저는 함께 걸었던 우리 숨기 원정대 분들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죠. 그동안 약 45km 조금 넘짓 이렇게 대장정의 길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소감들이 어떠세요? 너무 멋집니다. 감격스럽습니까? 네. 행복하죠? 네. 네, 어쨌든 그 좀 힘들었던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가 생각했던 마지막 구간까지 무탈하게 다치신 분 한 분 없이 이렇게 그 마무리하게 돼서 저 안내자로서의 그 행복함과 여러분들도 한번 행복하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제주가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경치 예쁘니까 자연유산 될 만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자연유산은 경치가 이쁘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제주도라는 지역이 사라지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80억 전 인류가 앞으로 어떤 화산 지형을 영영 보지 못할 것이냐, 그리고 80억 인류가 앞으로 어떤 유무형의 자연유산을 영영 보지 못할 것이냐, 이 정도의 그 가치가 매겨지지 않고서는 세계 자연유산은 절대 등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세계 자연유산은 210여 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오, 신비롭다. 와, 이걸 어디서 보나 대박이다. 뭐 이런 정도? 와, 진짜 힘들지만 이거 보기 되게 잘했다. 하지만 김영이 우리 여정의 끝이 아니었죠. 신이 만든 작품인 세계 자연유산을 보려면 끝까지 다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한라산도 다녀오고 거문으로 용암 동굴계도 다 걸었는데 성산 일출봉만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그 성산 일출봉이 왜 저희 그 원정대 마지막 일정인 거죠? 네, 사실 이 성산 일출봉이 우리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데 네. 그 가치에 대해서 가장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일단 올라가서 보면 알겠지만 성산 일출봉은 세계적인 수성 화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성 화산체요? 네. 네.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떠올리면서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아까 바닷가에서 환호성 지르던 표정과는 많이 다르신데요. 아이, 중간에 좀 쉬어서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지쳤는데요. 그래도 숨길 원정대 분들 끝까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데.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다른 게 좀 보입니다. 유일하게 이게 지금 저희가 왔던 오름돌 중에 물 위에 떠 있는 오름이에요. 그죠? 수성 물로 형성된. 그렇죠.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 성산의 출봉은 수성불편이라는 개념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네. 자, 수성불편의 그 잉크가 어쨌든 액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마그마가 이제 땅속에 있는데 얘가 이제 지각을 뚫고 올라오다가 운이 나쁘게 바닷물이나 이렇게 지하수를 만나게 되면은 얘네가 용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화산재가 돼서 하늘로 다 솟구치겠죠. 자, 근데 아무래도 이 화산재가 바닷물과 섞여 있다 보니까 시멘트 같은 점성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면서 차곡차곡 떡지루처럼 쌓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성산 일출봉이고 이렇게 마그마가 물과 반응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성 화산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동안 성산 일출봉 하면 뭐 일출이 유명하고 뭐 말 타고 사진 찍는 곳, 뭐 해녀 공연 보고 해산물 먹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한라산부터 불의 숨길을 지나서 이 성산 일출봉까지 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걸어보시면서 보셨던 이 모든 자연유산들은 그냥 보통의 자연유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진 풍화 과정 그리고 난개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과학 삼바랑 타이틀을 가진 그게 바로 저는 이 제주 세계 자연유산의 가장 팩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제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귀한 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숨길 원정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그 같이 많이 속삭여 주시길 바라면서 숨길 원정대의 토막 강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꿈같은 길이었습니다. 그 불의 숨길이 저한테는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기적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너무 포장된 모습의 제주만 봤다는 느낌? 이렇게 제 두 발로 하루에 몇만 보씩 걸으면서 제주의 하나하나를 그리고 또 기회를 주셔서 보지 못하는 비공개 구간도 보게 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제주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정대 팀에 합류하면서 여러 전문가분들께 다양한 설명도 듣고 해설도 듣고 하니까 내가 걷고 있는 곳이 엄청난 곳이구나. 이게 다 용암이 흐르고 났던 그 흔적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되게 좀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흔적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 다 귀하고 값지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네. 이제서야 이 제주도의 가치를 안 거에 대한 좀 부끄러움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정말 그냥 풍광에 아름다운 풍광에 대한 거에 대한 뭐 관심들이 사실 많은데 사실 뒤늦게 깨달은 거에 대한 좀 반성. 이제 앞으로 더 배우고 더 이걸 알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보존과 그다음에 어떤 이걸 되게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점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는 또 삶을 영위하는 제주 도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삶이 또 보존과 아니면 윤택함과 이게 자연유산이 같이 가는 길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주의 자연유산이라고 해서 자연만 볼 게 아니라 이 자연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때 이 자연유산이 정말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미래가 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뭘 느꼈냐면 이 똑같은 용암이 분출이 돼서 용암이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어떤 용암은 굴이 되고 어떤 거는 곶자왈이 돼서 다른 생물이 이렇게 클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또 어떤 용암은 되게 파괴적으로 흘러서 이런 기암 절벽이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머무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모두가 직업이 다 다르지만 생각하는 어떤 결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영향력으로 조금은 더 제주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좀 세계 자연을 거창하지만 좀 지키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축정 기간 동안.